2일차 방정식 2 곱하기 이렇게 저쩌라고 이것을 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의 값 나와 안 나와? 나오겠죠 당연히 어떤 특정 미지수가 x밖에 없으니까 미지수 x 하나의 등식 하나의 x 값 나오겠지 맞지? 그 x 값이 여기도 해가 된다 그랬지 여기서 나오는 x 값을 당연한 여기다 넣어도 돼야 안 돼? 여기다 대입해도 되잖아 그렇지?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면 a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A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X값부터 구하자. 여기서 X값부터 구해야 되겠죠. 그럼 그대로 갑시다. 뭐 이게 분배해줘봐. 잘 안 되면. 1.2-0.2X는 여기 0.4X 플러스 0.6 이렇게 나오고 양변에 얼마 곱해줄까? 10 곱해주면 어떻게 돼? 12-2X는 4X 플러스 6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6X 6 넘어가면 6 x의 값은 얼마? 1 나오겠다. 맞아? 그 x의 값 1이라는 걸 어디다 넣어도 된다고? 여기다가 넣어도 된다고. 그 넣어서 식 써버리면 어떻게 돼? x에 대해 1 넣어버리면 5분의 a-4가 얼마? 2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. a-4는 얼마? 10. a는 얼마? 14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. 하나 이해 갔어?